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니에요. 오늘은 뭐 먹나요? 자, 오늘은 봉초찜닭, 찜닭 준비했어요. 그 옆에는 누룽지, 저희가 직접 만든 누룽지예요. 네. 동치미 있고요. 음료는 작두공차. 그래요. 요즘에 그 마니님 요리 실력이 일취월장해지네요. 뭘 또 저걸 요리라고 하십니까? 아니 근데 너무 예쁘게 누룽지를 잘 구웠어. 동그랗게. 어쩜 이렇게 구웠니? 근데 안 뜯어질 것 같은, 미리 좀 꽂아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빨리 먹어봐요, 마니. 여러분들 봉추찜닭 많이들 아시죠? 네. 홍고추 잔뜩 들어있는 매콤한 간장찜닭입니다. 일단은 면부터 먹어야죠. 당면이요? 예. 마니님 짱 진짜 너무 예쁘게 잘 구웠죠? 가까이서 보면 더 예뻐. 장난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구웠지? 봐봐요. 누룽지 봐. 와, 진짜 봉추 좋아해요? 그럼 먹으면 되지. 내일은 봉추. 아, 메뉴 저 결정됐네요. 진짜 홍고추 많은 걸로 유명한 봉추찜닭. 그쵸잉. 홍고추 진열각. 오늘도 진열각. 진짜 많아, 여기 홍고추. 고추찜닭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래. 홍고추찜닭. 홍고추찜닭. 네. 그래요. 자, 먹으면서. 고추가 너무 많아. 장난 아니죠. 당면사리 항상 추가해서 드세요. 당면사리는, 어떻게 항상 당면사리는,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무조건 필수 아니야. 여기 넙적 당면 쓰잖아. 그쵸. 당면. 되게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 그쵸. 탱글탱글. 역시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당면은 좀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잡채 같은 거 종류, 그런 종류. 그러게. 뭐라고요? 누룽지 만들다가 프라이팬 태워서 코팅 벗겨지고 혼났어요. 뭐 얼마나 태웠길래 코팅이 다 벗겨져요? 중간불로 하셔야죠. 약불이나. 지그시 오래 구우셔야 됩니다. 일반 당면이랑 넓적 당면이랑 차이를 모르겠다고? 더 쫄깃쫄깃? 식감의 차이가 많이 나지. 더 쫄깃쫄깃하고. 네. 그리고 입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 입안 가득 들어오는 그 식감? 느낌? 더 쫄깃쫄깃하고 더 탱글탱글하고. 맞아. 그리고 일반 당면보다 좀 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덜 불어요. 묽게. 금방 안 불고. 맞아요. 그 쫄깃쫄깃함이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면 한번 더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당면 너무 맛있어. 누룽지를 최초로 그 피자처럼 잘라볼까? 에? 조각? 안 떨어질 거. 소리 봐. 바삭바삭. 우와. 얘네 미리 안 담가놓으면 나중에 이따 담글까? 네. 아니면 국물을 이따 좀 더 데워도 돼요. 네, 큰 거예요. 가서 드시나요, 정님은? 봉추찜닭? 직접 가서? 다리. 많이 좋아하는 다리. 다리. 나는 뻑살. 야, 자태, 육기보소. 누룽지가 먹고 싶었다기, 이건 봉. 먹고 싶었다기보다는, 그 뭐든 같이 세트로 뭐 구색을 맞추는 거죠? 네. 가서 드세요. 동네에 있어요? 역시. 요즘 딱 하면은 봉치미가 또 끝내주죠. 여기는 좀 매콤해서 먹기 좋아요.
그래, 그것도 가져오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잘라볼까요, 그러면? 누룽지 올려서. 네. 피자 모양으로. 잠깐 기다려봐요. 시내로 나가야 된다고. 시내로? 우리는 배달이 되는데. 맞아. 우리는 배달시켰지. 롱, 어서오세요. 하이하이. 땀을 살짝 날 정도로 매콤. 맞아요. 맛은 좀 고를 수 있습니다. 매운맛 조절할 수 있어요? 네. 그냥 먹어야 돼. 나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먹어도 너무 예쁘다. 지금 모양 괜찮아요? 응. 뭐 웬일이니. 감자전 같이 보이기도 하다. 근데 누룽지예요, 여러분. 네, 누룽지 피자. 맛있다. 끝내줘. 맛있어요. 저희 동치미에 그 무가 너무 좋아요. 한쪽 살짝 꽂아놔도 되겠다. 왔다, 왜 이렇게 큰 거이. 그냥 한번 먹어야지. 아, 고소한 냄새. 동치미. 다른 데 가까우셨는데, 지금은 멀리 있다, 봉치찜 닭이. 까비 아깝손. 좋아요, 고맙습니다. 최고, 최고. 쩡님은 엄청 먹고 싶은가 보다. 다리. 누룽지 만들면 되지, 김 누나. 그죠? 만들어요. 혹시 너 또 태우실까봐 또, 걱정이신가봐. 불을 센 불에 안 하면 돼, 뭐든지. 좀 약불에 굽다가 마지막에, 약간 불 올려서 싹! 그것도 노릇하게 구우면 돼요. 그쵸. 맛있어. 발굴 전문. 매워. 매워. 감자, 감자. 최근에 찜닭 언제 드셨어요? 누룽지 너무 예쁘게 잘 잘랐죠? 이거 봐. 모양 좀 봤어. 만약에 큰 거 하나 드릴까요? 네. 어떻게 먹을 거예요? 거기서 좀 올려 먹을까? 알아서 불겠지 뭐. 난 이렇게 좀 불려서 먹어야겠어요. 찜닭 안 드셔보셨어요? 아이고야. 찜닭. 세상 맛있는데. 찜닭 맛있는데요. 왜 찜닭을 극성이도 안 먹었어? 3년 전. 왜? 당면이 워낙 쫀득해가지고 잘 안 떨어져. 집에서도 만들어서 드실 수 있잖아요. 간장 베이스 소스 딱 해가지고 청양고추 송송송송송 넣고. 아, 찜닭 한번 다들 드세요. 그러면 드셔야 되겠다. 그러요. 한번 이렇게 올려 먹어볼까요? 우리 매니저님 말대로. 나는 안동 찜닭보다 봉추 찜닭을 더 좋아해요. 야채도 더 많고, 뭐라 해야 되나? 감자도 많고, 뭐, 좀 매콤해서. 네. 전혀 느끼하고, 물리지 않고, 먹기 좋아요. 괜찮아요.
저도 봉추 찜닭. 이게 당면 같이 먹으니까 쫄깃함과 이 바삭함이 두 가지의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 괜찮습니다. 아, 정님이 너 봉추 찜닭? 다른 것도 먹어야겠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만들어서 대박 났다고, 수 누나. 별거 아니지만, 뭐. 또 하나의 팁이니까. 오늘도 천천히 야무지게 맛있게 드셔요. 와, 아이고야. 이 후원은 숫자만큼이나 너무 놀라네요.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소정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레몬님 고맙습니다. 찜닭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봉추찜닭 진짜 한번 안 드셔보셨으면은 한번 드셔보십시오. 진짜 먹을만해요. 여러분들 보통 닭도리 그 닭볶음탕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밖에 나가서 사 드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고추장 양념이 약간 질리신 분들, 물린 분들은 이 간장 양념 베이스로 한 봉추찜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이 봉추찜닭의 특징은 이 홍고추가 진짜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대파가 막 슬라이스해서 막 가득 한가득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타 다른 간장 찜닭들보다 좀 더 매콤하고 맵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양념장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뭐든지 양념장이 가장 핵심. 그 양념장 기본. 그 잡내를 얼마나 잘 없애느냐. 그렇지.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뭐든지 고기가 베이스가 되잖아. 그 네. 고기를 손질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 닭 노린내, 뭐 돼지 노린내 이런 걸 잡기 위해서 네, 양념장을 준비할 때 하면서 먼저 닭을 깨끗이 손질을 한 뒤 우유에다가 담궈 놓으면은요. 닭 그 살도 조금 유들유들 부드러워지면서 각종 그 노린내, 비린내 이런 것도 잡아줘요. 그러니까 요리 양념장 만들면 재료 손질하면서 닭은 담궈 놓는 거야. 그러고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넣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양념에 이제 간장 베이스의 핵심은 아무리 간장으로 해서 이 색깔이 안 나와요, 여러분. 맞아요. 집에서 갈비찜이나 해서 드셔보신 분들 계시죠? 그 간장으로만 해서 이 정도 색깔 내려면은요, 짜서 못 먹어요. 그게 보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식당에서는 요즘에는 많이들 안 쓴다고 하는데, 그 인위적인 이제 캐러멜 이제 색소 캐러멜 그 소스를 팔아요. 그거를 많이 쓰는데 그거는 몸에는 진짜 안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때는 무엇을 쓰냐면요. 간장은 적당한 짭짤함으로 그 짜기를 이제 맞춰 놓고 그다음에 색깔을 내는 데에는 뭘까요? 커피를 씁니다. 커피. 여러분들 아메리카노 알죠? 커피 알갱이 있는 거. 프림 들어있는 거 말고 그 아메리카노 분쇄해 놓은 거 그거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색깔이 좀 진해지고요. 거기에다가 보통은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많이들 쓰거나 아니면 어떤 데는 물엿, 올리고당도 쓰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탕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보다 더 단맛을 내기 위해서 콜라를 쓰시면 돼요. 콜라. 콜라. 통후추 잊지 마시고요. 저. 콜라입니다. 콜라. 가장 약간 좀 차이점이라면은 콜라와 커피. 나중에 만드실 때 그거 한번 넣어서 해보세요. 파프리카는 하루에 한 개 이상 꼭 주세요, 아람님. 근데 카라멜 색소는 태워서 만든 소스예요. 안 좋아요. 그쵸. 설탕을 막 태운 거잖아. 한마디 해줘요, 은기 누나가. 다른 거랑 섞어가지고. 파프리카가 요즘 같은 시국에는 최고입니다. 면역력을 키워주고요. 면역력이 최고죠? 네. 잔병 치료 안 하게 해주고. 건강해지는 비결. 그리고. 아우, 매워. 항암효과와. 그 다음에 노화 방지 눈에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눈에도 좋고 색깔별로
비타민C 풍족하고. 그냥 만명통치 과일이라고. 그냥 뭐, 그냥 좋대요. 아주 좋대요. 캐러멜색소. 시중에 파는데 캐러멜색소 되게 저렴해요. 네. 근데 걔는 별로 안 좋아. 맞아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내가 팁을 알려줬는데 반응이 없네? 어우, 언니들 정말. 다 알고 계시는 거였나요? 세상 요리 안 하는 거 티난다면서. 응. 오, 이게 좀 단과나야겠다. 그래요. 좀 부드럽게 드세요. 누룽지. 감자. 크다, 커. 이거 뭐야. 너 야채가. 나는 야채 먹을래. 얘도 하나 더 담가놔야지. 여긴 특이하겠죠. 오이가 들어가요, 오이가. 익힌 오이. 오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루에 하나씩, 하나 이상 드시면 돼요. 큰 거 기준으로 한 개. 큼지막한 파프리카 있잖아. 미니 파프리카나 스위트 파프리카 한 두 개 이상 드시면 되고요. 골고루 드세요. 닭껍데기 잔잔한 거는 그냥 먹고, 좀 많이 심한 거는 나는 뭐 잘 안 먹기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그래. 그렇지. 버터를 태워서. 콜라도 카라멜 색소 맞아요. 그쵸. 조금 들어가는데 그 함량이 인위적으로 막 들이붓는 카라멜 색소하고는 좀 달라요. 콜라는 뭐 거의 물하고 막 그런 게 더 많이 들어있잖아. 설탕. 설탕 반, 물 반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 아니면은, 나는 색깔에 별로 그런 치중을 하지 않는다 그러신 분들은 넣지 않으셔도 돼요. 설탕도 넣지 마시고, 간장에다가 그냥 뭐, 베이스가 되는 뭐, 건색 뭐, 가루나 이런 것들 넣고 해가지고, 밍밍하게 드십시오. 파프리카 앞에 있는 음식은 뭐예요? 누룽지를 만들었어요, 직접. 동그랗게 크게 구워가지고, 가위로 이렇게 잘랐어요, 피자처럼. 네. 누룽지. 누룽지는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마니님이. 네. 딱딱. 오랜만에 또 먹으니까 맛있네요, 진짜. 음식은 만드는 것보다 배달시켜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왜 항상 얘기하지만 그 뭐야 그 닭볶음탕보다 찜닭이 더 비싸잖아요. 맞아요. 진짜 의문입니다. 간장이 더 비싸서 그런가? 같은 양에 비해서 가격 두 배예요 거의. 그렇지. 누가 나중에 이유 좀 알아봐 주세요. 그, 쩡님도 그, 마니님 본가랑 같은 동네인 것 같은데, 거기 그렇게 없나? 있던데 보니까 없나 봐. 네, 저희 동네도 없던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그럼 어떡하요? 무조건 다 만들어 먹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야식집 같은데, 그런 데 있고요. 누룽지 하려면 타지 않게 꼭 지켜봐야 한다고. 계속 앞에 서 있을 순 없잖아. 근데 그러면 좋지만 태우지 않기 위해서는 불 조절을 잘 해놓으시면 돼요. 불을 약중 아니면 약불 약하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기름을 살짝 둘러야 돼. 살짝 두르고 그 다음에 밥을 톡톡톡톡톡톡 너무 두껍게 깔지 말고 얇게 쫙 깔고 그 다음에 약불로 하세요. 닭기름기가 별로 없어 보여요? 어때요? 깨끗해 보여요? 맛있어요. 그렇게 약불로 해놓고 한참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굽다 보면은 수분이 날아가면서 바삭해져요. 그 다음에 이 노르스름하게 만드는 거를 맨 마지막에 하세요. 불을 약간 중불 이상 올려가지고 마지막에 한번 쫙 하면은 노르스름하게 돼요 또. 맞아요. 모가지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목살이 은근 되게 야들야들해요. 되게 부드럽고 한번 드셔보세요.
희망상. 한방 했네요. 잘 불지도 않네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당면. 멸쩍당면. 아, 누룽지요? 네. 우와! 한참 담궈놨는데도 지금도 바삭해. 뭐야, 이거? 좀 더 담가놓을게요. 튼튼한 누룽지. 와. 양념도 되게 잘 뱄어요. 와, 천천히 씹어야 되겠다. 입 아프다. 그래, 살살 씹으세요, 살살. 네, 되게 바삭바삭해요. 지그시 오래 아주 구웠습니다. 한 판. 한 판 구웠죠? 네. 누룽지 하면, 누룽지 하면 진짜 초코님인데. 초코님 누룽지 끝내줘, 진짜. 인정, 옳습니다. 오라요, 아주. 초코님 누룽지는, 얇지 않아. 얇지 않은데, 두꺼워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냐면, 한쪽 면은 바삭, 진짜 바삭하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부드러워, 쫄깃쫄깃하게. 층층층층. 한 두께를 한 이 정도로 누룽지를 만들어요. 만드세요. 그러면은 겉에부터 바삭바삭, 이게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쫄깃쫄깃한 게 먹으면 그냥 먹어도 되게 맛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초코님은 기름을 잘 안 써서 그 기름 맛이 잘 안 나요. 그니까 진짜 밥만 먹는 것 같아. 누룽지만 먹는 것 같아. 맞아. 진짜 기술자야, 기술자. 그래도 오늘은 기름을 좀 썼어요. 저번에 안 썼는데. 살짝. 우리 초코님 보고 계시나 모르겠네. 초코님. 집에 보시면 제가 또 배틀하고 집 시켜드릴 테니까 빨리 오세요. 심장. 한번 드셔보세요. 네. 드실만해요. 감자랑 당면이랑. 여러분은 당면이 좋아요? 감자가 좋아요? 둘 중 하나만 고르라면. 여기서 취향이 나뉘네요. 감자와 당면. 제이님은 감자랑 당면 둘 중 하나만 고르라면 뭐 드실래요? 면보이. 전 당면. 근데 둘 다 좋아. 아니님 안 매워요? 조금 매콤해요. 아, 근데 저랑 진짜 제이님이랑 매운 걸 느끼는 게 다른가 봐요. 뭐라는 거야? 저 좀 이제 약해졌어요, 매운 거 먹는 거에.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땀이랑 콧물만 안 났으면 좋겠어. 인정. 저는 원래 약해요. 많이 이거 누룽지 안 담가놓으면 못 먹어요. 예. 찍어서 먹을 거예요, 마님은? 다 담궈 안 담그면은 너무 누룽지까지. 당근. 이따 양념 나오면은 전자레인지 살짝 돌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룽지도 좀 죽을 것 같아요. 왜 내 누룽지 위에 양파? 김치찌개에 당면 넣는데 맛있어요. 그렇지. 기침 나오는 거 마른 기침인 거죠? 누가요? 말 많이 하면 목이 간질간질해요. 모든 뭐 찌개류나 볶음류에 당면 넣으면 제일 먼저 손이 가지 대부분, 그죠, 여러분? 맞아요. 굿굿.
발골. 쫄깃쫄깃. 파프리카도 한 개 먹어야겠어요. 대차 주황색 먹을게요. 이거 먹어야겠다. 왜요? 이까시. 당면 먼저 손이 가죠? 벌써. 엄마가 집에 있을 때는, 계실 때는, 뭐 음식 먹는 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는데, 집에 계시면. 아, 진짜 그래요. 지난번에 고민을 좀 했지만. 네. 보통 초코님은 되게 아이디어 번뜩이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세요, 진짜.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요리들을 잘 하시니까. 아, 당면 때문에 동생이랑 가끔 싸워요? 그래서, 미리 당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냥 추가를 해. 그게 제일 속편하죠. 이 잘리는 소리도, 잘리는 소리도 틀린 거, 아, 다른 거. 아, 쫄깃쫄깃 탱거리면서 이거 뜯어지잖아. 탱탱탱탱탱. 탱탱탱탱. 우리가 가요? 막타 가면은 초코님 나올려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허탕. 당면은 나중에 먹어도 맛있어요. 처음에 따뜻할 때 한 번, 살짝 식어서 한 번. 둘 다 괜찮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진짜 먹을 거 고민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뭐 먹어야 되나. 동치미에서 꼬랑내 난다. 그 약간 묵은 그 맛 알죠, 여러분? 장단지 같은 데 묻어가지고. 무삭은 약간 그런 맛. 그런데도 싫지 않은 약간 달달함과. 동치미도 아. 되게 매력이 많은 김치 같아요. 그게 잘 안 퍼져요. 워낙 쫄깃쫄깃해서 그런지 잘 안 퍼지더라고요. 맞아요. 김치 만들 때 라면 스프 넣는 사람도 있대요. 김장 김치를 만들 때요. 그거 뭐 자유지 뭐. 근데 겉절이 할 때 스프 살짝 넣으면 그것도 맛있어요. 끝내줄 것 같아요. 겉절이 할 때 라면 스프를 살짝. 라면 스프는 그냥 찍어 먹어도 솔직히 맛있잖아요. 근데 배추 겉절이나 막 이런 거 할 때 살짝 뿌리면 그것도 안에 비법이에요. 노하우. 라면 스프. 맛은 있는데 몸에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식당 같은 어떤 식당에서는 그렇게 쓰는 데도 있어. 스프 참고하세요. 근데 맛있더라고. 맛있었어. 마성의 맛. 먹살. 먹살. 뭐 어쩔 수 있나? 그럼 버려야 돼? 떡살은 진짜 밥이랑 이렇게 비벼서 같이 먹는 게 제일 먹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칼국수 집에는 겉절이가 진짜 생명이죠. 맞아. 설렁탕 집에는 깍두기. 근데 일부러
밑반찬 맛없게 만드는 데도 많대요. 자꾸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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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필. 김치 얻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길래 물어봤더니 스프 넣었다고. 약간 은기 누나도 약간 인스턴트 입맛인가 보네. 저랑 그냥 비슷하잖아요. 마법의 스프 맞아요. 갖고 왔나? 나중에 요거 남은 요거 요 소스에다가 밥 싹싹싹 볶아 먹어도 맛있어요. 끝내주죠. 아우 나 언제 하면요? 에? 나 김치에 스프 넣는다는 건 또 처음 들어봤네요. 국밥집 가도 깍두기 별로인데 엄청 많죠. 김치 맛없는 것도 있고. 한식당 같은데 한정식집 가도 김치 맛없는 데 많아요. 한정식집 가는데도 김치가 중국산 김치 쓰는데 중국 김치 쓰는 데도 봤어요. 김치찌개에 많이 넣어요. 라면 스프. 음식엔 조미료를 안 넣는데 스프 맛은 너무 좋더라. 그래요? 그래도 조미료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소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짜게 먹잖아요. 좀 짜게 먹잖아요. 네. 일본은 근데 더 짜게 먹는 거네, 그러면. 그러면 일단 소금을 좀 줄이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나야 모르겠다. 소금이 진짜 몸에 진짜 안 좋긴 하대요. 그럼요. 몸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항상 짜게 드셔서. 그게 이유가 가장 크대요. 그럼요. 김치, 음식 먹으면 밥 먹는데 김치를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근데 김치 먹을 때마다 진짜 지는 느낌이야. 믿어야 되는데. 아우. 그래서 어디 가면 김치 볶음밥을 좋아하고 김치찌개를 좋아하지만 잘 안 시켜 먹어요. 아, 원장님이. 미국도 진짜 짜게 먹지. 예전에 미국식 그 햄버거 먹었는데 진짜 짜서 죽는 줄 알았어요. 감자튀김 소금덩어리? 우리나라도 감자튀김 짜잖아, 소금덩어리. 그쵸. 근데,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들 잘 드시잖아요. 빼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빼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는데 대부분 다 그냥 드시더만 뭐. 맞아요. 맞아요. 엄마가 담근 김치가 최고죠. 집집마다 진짜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 다른 집에 이제 어머님들의 음식이나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 식당에서 파는 거 말고. 아, 식당에서 파는 거는 약간 뭔가 이윤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뭐가 된단 말이야. 근데 가정에서 만드는 음식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맛이 진짜 다를 수밖에 없어. 집 반찬이 최고죠. 중동 음식이요?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중동 음식. 뭐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담백하게. 화덕에 구운 거 있잖아. 난이나 이런 거. 나는 난에다가 각종 소스 올려서 이렇게 싸먹는 거 좋아해. 화덕에 부쳐서 그냥 굽고, 기름 안 묻혀서 굽는 거.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겉은 살짝 바삭하면서 쫄깃쫄깃한 그 난에다가 맛있지. 커리 좋아합니다. 쌀국수는 보통. 쌀국수는 집에서 만든 쌀국수는 좋아하는데 쌀국수 전문점에 가서 먹는 건 안 좋아해요. 너무 제대로 만들었고 느끼해가지고. 너무 제대로 만들었어? 고춧가루도 만들어서 김치 담그세요.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초코님도 그렇게 하세요. 고춧가루 다 빻아가지고 아니면 인증받은 곳에 가서 고춧가루를 사가지고 오시거나 그렇게 하세요. 진짜 김장 한번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거 봤나? 어디서 났더라? 아, 그 무슨 프로그램이, 어때? 무슨 프로그램, 가족 나오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데 김장 담그는 건 하는데 네. 영화에서 나왔나? 영화.
마누라, 뭐 이제 부인이 김장 담근 거 막 양념 이렇게 막 김치고 있는데 남편 보고 도와달라 그런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덜어가, 들어가지고 양념을 바르잖아. 김, 배추를 덜어서 바르고 또 바르는데 남편 보고 시켰더니 남편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배추를 하나 탁 잡더니, 큰 거 포기 안 잡더니, 그 양념 소 있잖아, 넣어가지고. 이러더니 또.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고. 그냥 양념에다가. 툭! 그니까 마누라가 꺼지라면서, 가라면서, 그렇게 하기 싫냐면서, 가라면서.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딱 가버리더라고. 마니랑 이제 우리 엄마랑 그 주방에 좀 잘 같이 있다 보니까, 마니가 이제 우리 엄마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닮은, 거,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둘, 엄마가. 아무튼 그래요. 뭐죠? 뭘 잡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서로 약간 비슷하다. 근데 대신에 마니가 우리 엄마랑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건 마니는 조금 느려요. 그쵸. 우리 엄마는 엄청 빠르고 진짜 빨라. 전 그래서 전 좀 느긋하게. 그래서 안 보는 게 나아. 그건 또 뭐. 왠 줄 알아? 어 막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 그러면 고기 다 막 세팅해놓고 막 먹잖아. 그 불판에 막 씩 이제 야채를 씻잖아요. 그러면 상추 깻잎을 막 씻잖아. 그러면 나는 상추 깻잎을 한 장, 한 장, 한 장 흐르는 물에 다 확 씻어요. 근데 초코님은요. 근데 올려서 딱 이제 먹다 보면은 깻잎 하나 잡잖아. 그러면 두 장이 올라와요. 어? 한 장을 딱 벌리면 안 씻었어요, 썼어요. 물기가 아, 없어. 어, 물기가 없는 거지. 엄마 또 흔들었구나 엄마. 아니면은 그 깻잎 뭉치를 잡아가지고 흐르는 물에 대고 있는 거지. 이게 싹 탁탁탁. 그럼 안 씻어집니다. 마니가 초반에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했었어요 몇 번. 완전 옛날이잖아요 이거. 근데 그 당시가 겨울이었어요. 아니 막 상추에도 흙 그대로 붙어있고 막 이래가지고 마니가. 그러니까 겨울에 그걸 그 찬물에 다 씻으라고 해봐요. 그걸 촌 얼어 죽습니다, 진짜. 그거 소쿠리 같은 데 있잖아요. 바구니 거기 넣고 씻으면 되죠, 마니니. 집게도 있고 젓가락도 있고 고무장갑, 다른 음식용 장갑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당시에 너무 손이 시렸어요. 근데 손이 시리긴 해. 뜨거운 물 씻을 순 없잖아. 아 그리고 이것도 팩트네. 과일 야채를 뜨거운 물에 씻다가 걸려가지고요. 여러분, 야채 과일을 뜨거운 물에 씻다가 걸렸어요. 몇 번? 미지근한 물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번이 아니라. 이거는 마니를 까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지금은 또 안 그러는지 모르지, 또 내가 안 보니까. 지금은 또 몰라. 그냥 안 보는 게, 모르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먹고 안 죽으면 되지. 또 뭐, 그냥 또 트러블 낼 필요 뭐 있나. 뭐 그릇에 설거지를 했어도 뭐 밥풀이 붙어 있어도 떼면 되고 뭐 그쪽으로 안 보면 되고 안 먹으면 되고 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찜닭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안 드셔보신 분들 꼭 드셔보세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60억 친구들 안녕.